네, 반갑습니다. 유과장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촬영을 무사히 마쳤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촬영했던 주요 주제는 약간 그 파이어족을 위한 그런 것들. 어떻게 파이어족이 됐고,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, 이런 만족도가 높은지 그런 방송을 촬영을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방송 나온다고 머리도 깔끔하게 다듬어갖고, 단정하죠? 네, 간만에 좀 이발 좀 했습니다. 제가 방송을 하게 되면 나중에 채널에 링크를 한번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각설하고, 자,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. 책. 자, 해외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.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수리공인 명상에 나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, 뭐 5억만 있으면 배당으로 먹고 살수 있다. 그 다음에 뭐 해외 투자 세금 아끼는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영상을 좀 찍었는데 그게 조회수가 좀잘 나왔어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막 뭐가 어떻다, 뭐가 어떻다. 이제 해외 투자에 대해서 이제 좀안 하시는 분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, 그분들의 논리 중에 대표적인 게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 뭐냐? 1. 영어라 잘 몰라서라고 하거든요. 제가 오늘 이두 가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아예 그냥 뼈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. 왜냐면 영어라서 잘 모른대요. 맞죠? 뭐 사업 보고서나 뭐 이런 것도 읽어볼 수도 없고 잘 모르니까. 그리고 또 구글 번역기나 이런 거 돌려도 정확하지도 않고. 근데 사실 기업을 볼 때는 진짜로 본인이 공부하고 싶으면 재무제표만 보면 돼요. 재무제표는 다 숫자입니다, 여러분들. 앞에 있는 해당 항목만 번역해서 볼줄 알면 다 똑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뭘 얼마나 분석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. 사업 보고서 전체를 읽으실 거예요. 사업 내용 이런 것들. 뭐 만드는 회사인지 잘 모르세요? 애플, 구글 이런 회사들 아시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진짜 삐딱한 얘기를 한번 하자면, 영어라서 잘 몰라서 그렇다고 하셨잖아요. 그러면 국내에 있는 주식은 왜 사업 보고서 안 보세요? 전자공식 보시는 분. 한 번은 본적 있겠죠. 근데 안 보잖아요, 잘.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나 막 찾아보거나 아니면 어떤 유명하신 분이 나왔을 때 봐야 됩니다 했을 때 그때 잠깐 보고 안 보잖아요. 그죠?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일이 차트 갖고 매매할 때는 안 봐요. 근데 이제 제가 비중을 싣고 대응할 때는 반드시 봅니다. 특히나 뭐 때문에 보냐면, 이제 제가 주로 보는 건 이제 수출 비중. 해외, 국내하고 해외의 수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. 왜냐면 저는 보통, 해외 쪽에 수출이 많은 기업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. 선호하는 편이에요. 아무래도 국내는 내수시장이 너무 작으니까. 그래서 해외 쪽에서 매출이 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볼때 그런 사업보고서나 아니면 전자공시에서 많이 조금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영어를 잘 몰라서 이건 핑계입니다. 왜? 어차피 국내도 안 보니까. 결론은 똑같다.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좀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. 또는 하기 싫으니까 그런 하나의 명분 중에 하나로 이런 걸 내세우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어렵지 않고, 그리고 주식 매매할 때 매수하는 것도 국내 주식 매수하는 거랑 똑같습니다. 시간만 약간 다를 뿐이지.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, 주변에 물어볼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물어봐서 매수하시면 돼요. 이제 얼마 전에도 저희 마을에 있는 저랑 그 또래 동갑인 친구도 몰라서 저한테 묻더라고요. 친절하게 알려줬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겁내지 마세요. 사람이 자꾸 본인이 겁내고 모르는 거를 마치 나는 일부러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변명하시는 분도 있어요. 왜? 내가 모른다는 거를 좀 이렇게 약간 창피하게 생각하세요. 그게 왜 창피한 거예요? 내가 모른다는 거를 모른다고 말안 하는 게 창피한 거예요, 사실은요. 배우면 되잖아요. 한 번만 배우면 평생 내가 아는 건데, 그걸 왜막 5년, 10년 동안 막 사람들한테 변명하면서 다녀요. 그러지 마세요.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. 아셨죠? 그걸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하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다. 아셨죠? 모르는 건 절대 죄가 아니니까 차근차근 배우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데 검색도 한번 해보시고. 자, 아무튼, 그래서 1. 영어라 잘 몰라서 이런 것들은 변명이다. 그래서 모르는 건 죄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물어보시고, 글로벌 투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. 요게 제일 많습니다. 세금 때문에. 해외 투자하면 22% 세금 떼는데 개코나 벌어봐야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. 라고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려요. 제가 이제 해외 관련된 투자라든가 뭐 배당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면, 그 다음에 또뭐 2천만 원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내야 되는데 세금으로 다 뜯기고 개코나 남는 게 없어. 제가 이제 그 댓글 다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좀 여쭤볼게요. 그 세금 내신 적 있어요? 벌어서? 왜 이렇게 세금 걱정들을 하세요? 일단 한 5억 버세요. 5억 버시고 한 1억 5천 세금 낼때 이때 고민하세요. 어쨌든 3억 5천 원 벌었잖아요. 그죠? 아니 1천만 원도 못 벌고 2천만 원도 못 버신 분들이 왜 세금 낼 걱정부터 하세요? 벌고 고민하시냐고. 제발 좀. 아니, 손에 쥔 돈도 없는 분들이 무슨 20% 세금 낼 걱정을 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낼 걱정을 하세요? 배당 많이 받으세요? 배당도 안 받아. 해외에서 수익도 없어. 투자도 안 해. 그리고 국내에서라도 수익도 안 나. 이런 분들이 도대체 왜 해외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?
물론 수익이 잘 나고 막 세금도 내고 하시는 분들한테 할 말은 아닙니다. 이렇게 안 나시는 분들이에요. 대부분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. 왜?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99%가 손실이니까. 그럼 해외 투자도 마찬가지예요. 별반 다르지 않아요. 단 국내 투자보다는 조금 높다 그래요. 왜냐면 아무래도 해외는 매매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또 우상향하는 주식들, 애플이나 이런 것들은 뭐 신고점을 돌파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놈의 세금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? 첫 번째, 글로벌 패권 국가에 꼭 투자를 하세요. 글로벌 패권 국가에. 아셨죠? 그게 지금 미국이겠죠? 그래서 꼭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뭐 하물며 뭐 중국이나 뭐 인도 이런 쪽도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추천을 하고요. 두 번째, 세금은 벌고 나서 걱정하세요. 벌고 나서 제발 좀. 아셨죠? 아직 일어날 일을 막 희망으로 돌리지 마시고, 아, 나 로또 당첨되면 어떡하지? 뭐부터 사지? 로또 당첨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? 로또를 사세요, 일단. 로또를 사야 당첨이 될 거 아니에요. 예? 이게 네이버의 베스트 댓글이었어요. 로또에 당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하고 어떤 친구가 글을 올렸거든요. 그게 베스트 댓글이. 일단 로또를 사, 이 새끼야. 이게 베스트 댓글이었어요. 아시죠? 그래서 꼭 해외 투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고, 그 다음에 세금 걱정은 돈 번 다음에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, 그리고 돈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 다음에 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뭐 증여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은 나중에 자산가가 되시면 고민하셔도 되니까 지금은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꼭 우량한 자산들 모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요가장이었습니다.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